성령의 사랑. 그 유명한 빈센트 반 고흐는 평생 동안 12장의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자화상은 대법원 권총으로 자살하기 3년 전에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런 작품들입니다. 죽기 전 자화상을 완성하고 나서 고흐는 말했습니다. 내 자화상은 그대로 하나의 거대한 거짓말이다. 고흐의 말처럼 저도 하나의 거대한 거짓말 그 자체입니다. 나의 말은 남에게 인정받기 위한 과장에 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입에 나오는 말들은 대부분 과장된 말도 많습니다. 저는 항상 만용을 부리길 잘합니다. 남에게 매력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서 제 행동의 과장됨을 꾸미기도 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마태 23장 5절. 주님의 말씀대로 제가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은 모두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고의 탄식처럼 저는 거대한 거짓말 그 자체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저를 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남으로부터 해방되어 진실한 저를 찾게 하소서. 저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오직 주님에게 보이기 위한 사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소서.